데뷔 날짜는 제가 뭔가 뭐라 해야 되죠? 타이밍 되게 적정한 것 같아요. 네, 뭔가 네, 좀 왜냐면 이제 연말 또 있잖아요. 연말하고 이제는 뭐 연말 문화 같은 거 하고 이제는 저희는 프린팅 할수 있고 근데 저희는 연말 때랑 이제 상 같은 거 받으면 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선물 받은 느낌이가 들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 저희는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. 근데 딱 저희 팬미팅 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저희는 더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크게 이렇게 크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팬미팅 딱 연말 끝나고 팬미팅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애들 너무 많았지만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도 저희 뭐 되게 자랑스럽다고 하고 뭐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더 힘이 생기고 더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가슴에는 저희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는 뭐 이제 5년 차고 이제 뭐 계약하고 뭐 2년 남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 저희랑 영원히 같이 있으면 저희는 영원히 계속 할 거예요.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저희 2019년 다 같이 짜이짜이짜이짜이!